자, 오늘 정말 어렵게 인터뷰를 성사시켰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미래의 양윙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엄청난 활약을 보이고 있는 두 분. 최근에 좀 썸을 타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죠? 네. 광주FC 엄원상 선수와 포항스틸러 송민규 선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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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FC 17번 엄원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포항스틸러 선수 송민규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아, 뭐 저희한테는 이제 네. 했고 서로 한번 인사를 서로 인사를 주시죠. 서로요? 네. 안녕 민규야. 아, 진짜 너무 어색하게 하네 원상이 형 진짜. 아, 평소에는 안 이렇다는 얘기네요. 네? 아니. 네. 저는 좀 친해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인스타 또 DM을 했는데 네. 갑자기 존댓말을 또 하더라고요. 아, 아니, 그래서... 네, 이거는 민규가 먼저 멀었구나. 존댓말을 쓰길래 저도 장난식으로 한번 존댓말을 쓴 건데. 근데 약간 이게 뭐 네. 서로 친분이 없다, 친해져야 된다 네. 이런 약간 막 얘기가 있고 막 네. KFTV도 그때 막 카메라 따라 붙고 이러니까 네. 약간 오히려 더 좀 더 어색한 그런 느낌이 네. 돌지 않나요? 부담스럽지 않나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라도 친해지고 싶습니다. 아, 역시 어머장 선수는 그런 말 안 했는데. 아니, 저는 아직 말을 시작 안 했는데. 아, 저는, 그래. 저는 워낙 더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라도 저도 뭐 도와줘가지고 좀 고마운 것 같아요. 아, 역시 저돌적인 동생. 하지만 네. 아직 말을 트지 못한, 네. 말을 놓지 못한. 네. 두 분 최근에 저희 혹시 오축 인터뷰를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네, 저 것도 봤고 이제 몇몇 선수들 인터뷰한 거 영상 봤던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이 인터뷰한 거는 좀 만족하세요? 저요? 저는 원래 근데 제 거를 잘 안 찾아보는데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아... 인터뷰를 워낙 좀 재밌게 하셔가지고.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어머상 선수 위주로 가는 거고. 네. 송민규 선수는 뭐 최근에 보신 인터뷰 있나요? 일단은 오늘의 축구 정말 사랑하고요. 아, 저는 상호 형 것도 보고 현무 형 것도 보고 제가 조금 친분이 있는 선수들 거는 다 챙겨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거는 그냥 다 찾아보는 성격이고. 아, 그 아까도 뭐 DM 얘기도 했지만은 대표팀 소집 이후에 둘이서 뭐 따로 연락 나누신 게 그 DM 외에는 따로 없으셨던 건가요? 네, 제가 아직 원상이 형한테 번호를 못 물어봐가지고 아... 그래서 따로 연락할 기회가 좀 없었어요. 서로 네. 만나기까지 했는데 DM을 아직 할 정도면은 아, 제가 보내드릴까요? 아니 아니요, 끝나고 제가 또 받아야죠. 네네네. 어머상 선수가 빠른 99고 송민규 선수가 그냥 99라서 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보통 이제 뭐 같은 연도 말 놓는 경우도 있긴 한데 코칭 및 서열 정리가 그렇게 된 거네요. 그냥 축구 더 잘하면 형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신인상도 양보할 의향이 있나요? 그건 절대 없죠. 근데 뭐 실력이 더 낫다고 생각하면은 영플레이어 상은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저는 이제 원상형 같은 스타일, 축구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실력이 낮다보다는 그냥 축구 스타일을 좋아한다로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자, 네, 올 시즌 저희가 5축 인터뷰하면서 만난 캐리어가 총 24명이에요. 피파 온라인까지 합쳐서 저희가 한 번도 격진 선수를 인터뷰한 적이 없었는데 두 분은 이제 올 시즌 워낙에 또 이룬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엄원장 선수한테 네. 인터뷰 예이스를 해보면은 시즌 개막 전이죠. 4월 22일에 했는데 네. 스피드가 네. 장점이지만은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단순히 빠른 선수인 게 아니라 다양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K리그 첫 데뷔에서 네. 7골 2도움을 했으니까 네. 당시만 해도 주전 기회도 경쟁을 좀 격하게 네. 할 필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네. 평가도 있었는데 그런 걱정은커녕 네. 완전히 주전으로 네. 7골까지 넣었으니까 본인의 평가 한번 해주시죠. 일단 저 또한 제가 이렇게까지 뭐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팀에 좀 주전으로서 활약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있었는데 감독님께서도 그렇고 워낙 좀 기회를 많이 주셔가지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올 시즌의 목표치는 좀 채웠나요? 본인의 생각했던?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네, 좀 많이 채운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요. 송민규 선수가 보기에는 어떠셨나요? 엄원상 선수의 이번 시즌? 저는 원상이 형을 실제로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올해 뭐 같이 뛰어보기도 하고 경기를 찾아보기도 했는데 저 제가 좋아하는 축구 스타일이어가지고 감명 깊게 좀 봤던 것 같아요. 모든 경기들을 다. 그럼 기억에 남는 골 하나를 꼽자면 요거 검증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전북전 때 첫 번째 골 말고 멀티골 넣었을 때 이제 사이드로
뛰다가 안으로 딱 침투해서 들어갔을 때 와, 그 골이 진짜 멋있었던 것 같아요. 오, 저는 요거 아까 함정이었는데 여기서 어디였더라 막 이런 이런 거는 넘어갈 수 있는데 오, 정확히 딱 찍어주시네요. 네, 그 골 정말 멋있었죠. 네, 그렇죠. 네, 이번에 송민규 선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는 6월 2일에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첫 골을 넣고 바로 그 직후였는데 그 이후로 정말 승승장구를 했죠. 네. 저희가 송민규 코인을 너무 일찍 탔어요. 일찍 탔어요. 근데 당시에는 올 시즌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미 예전에 넘어섰죠. 그때 네. 혹시 몇 골 몇 도움을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8골 2도움인가 7골 3도움인가? 이때 5골 6도움을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아, 왜냐면은 골이 그, 너무 많으면은 네. 이기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겠다. 그래서 네. 도움을 더 많이 불렀거든요. 네. 골이 훨씬 많아졌는데 그냥 내가 넣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건가요? 아, 형들 안 되겠다. 네. 아니요, 그것보다는 저도 모르게 골 냄새가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득점을 좀 많이 올릴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머나 선수가 보기에는 이번 시즌 아, 쟤만 아니면 명플레이어 될 건데 좀 활약을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솔직히 영플레이어라기보다는 진짜 MVP급 활약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고 뭐 워낙 모든 선수들이 뭐 송민규라는 선수를 다 알 만큼 워낙 좋은 플레이를 이번 시즌 동안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이게 이번 시즌에 좋은 활약을 한 선수들이 네. 많아서 그렇지 다른 시즌 같았으면 네, 이 정도 활약이면 MVP로 들어갈 수도 있죠. 네.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네. 이번 시즌에 송민규 선수가 헤딩골이 많았잖아요. 네. 따로 좀 연습을 하신 건가요? 네, 연습보다는 이제 부산전 때 제가 헤딩 찬스를 좀 못 넣는 찬스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골까지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조금 댓글들을 좀 많이 봤는데 저는 뭐 머리가 세모냐 약간 이런 조금 댓글들이 있었어요. 아, 내가 헤딩골을 무조건 넣고 만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도 올해 다섯 골을 넣게 되어서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 같아요. 와, 그 두 번 그런 댓글 달았다가는 득점만 하겠어요. 아무튼 이거 이제 저희가 네. 두 선수를 본격적으로 모셨으니까 네. 뭐 각자 질문만 하면 네.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저희가 피파 21 능력치를 가져왔습니다. 네. 혹시 본인의 능력치는 피파 온라인 말고 네. 피파 21 능력치를 보신 적은 있으세요? 두 분 다? 아니요, 못 봤어요.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저희는 이 능력치를 납득을 못하겠어요, 일단은. 네. 저희는 납득을 못하지만은, 네. 먼저 이제, 오버올. 오버올. 총 능력치. 네. 먼저 송민규 선수는 63, 엄원상 선수는 64. 네. 엄원수가 1 높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송민규 선수부터. 원상이 형이 형이니까 1이 더 높다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또 오늘 또 훈련을 또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엄원상 선수는 어떠신가요? 저 또한 그 납득이 안 되긴 하네요. 제가 한참 아래지 않나. 너무 완전 진짜 겸손. 겸손에 네.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세 분 능력치를 딱 세 개만 살펴볼게요. 속도는 일단은 네. 어머나 선수가 뭐 타이 추종을 불허하니까 네. 90은 이거는 유럽에 내놔도 네. 풀리지 않는 능력치거든요. 반면에 송민규 선수는 77. 그럼 안 뛰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본인이 그걸 좀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까지? 아, 근데 저는 스피드로 조금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근데 70km 좀 너무하지 않았나. 그래서 한 83에서 한 85는 조금 저도 나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반면에 드리블 능력치가 네. 이제 송민규 선수는 63. 예? 63. 63인데 엄원상 선수는 66이 나왔어요. 네. 이것도 이제 엄원상보다 좀 높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 드리블은 또 이제 송민규 선수가 네. 자신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 부분은 엄원상 선수가 높은 거는 인정하시나요? 인정 못하죠. 아니 근데 원상 형이랑 저랑 드리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아, 자꾸 수습하고 하시는데 아, 또 너무 피파 21이라는 게 세계 네.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네. 하고 어머나 선수는 좀 본인의 드리블 능력치가 높다는 점은 좀 인정하시나요? 뭐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민규가 좀 더 높아야 되는 건 사실이고 이제 드리블은 민규가 좀 더 높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속도는 내가 높는 게 맞다. 아, 근데 민규가 이번 소집 때 봤는데 생각보다 빠르더라고. 봤던 것보다 훨씬 빨라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 두 분이 근데 사이좋게 똑같은 능력치가 있어요. 똑같이 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능력치였는데 네. 디펜스가 네. 송민규 선수는 22가 나왔고 엄원상 네. 선수는 38이 나왔는데 이거는 아예 수비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시즌 들어서는 제가 수비보다는 좀 공격적인 부분을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을 좀 더 갖고 경기를 임해가지고 아 근데 22는 좀 충격적이네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진짜 네. 좀 더 높아도 되지 않나. 네. 그 서로의 뭐 오버롤이 어느 정도 되면 적당하겠다 싶은 걸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송민규 선수는 엄한 선수가 몇 정도 되면 적당할 것 같아요? 전체적인 64에서 76? 75? 아, 그 정도? 네. 네. K리그 톱이다. 네, K리그 네, 톱. 네, 탑이죠. 네. 동생이 이렇게 던졌는데 형의 대답은 어떤가요? 제가 그 정도 되면 민규는 한참 높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아, 형 왜 그래요 또. 아, 진짜. 아니, 이러다가, 네. 이러다가 서로 88, 89. 계속 올라가서 흥민이 형을 넘어서는 거야. 이번에 대표팀 좀 소집 에피소드 같은 거 혹시 재밌는 거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엄원상 선수부터.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이제 민규가 처음 왔을 때 감독님이 이제 커피를 사라고 했는데 진짜 사왔더라고요. 아, 송민규 선수는 뭐 사오라 하니까 그냥 사온 건가요? 그 파주 트레이닝센터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걸리면은 커피를 사야 된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혼자 타고 딱 내려왔는데 앞에 김포님이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커피 이래가지고 저는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엘리베이터 타면은 커피를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커피를 다 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 알긴 알았었는데 진짜로 살 줄 몰랐어. 송민규 선수는 뭐 재밌는 에피소드 있었어요? 저랑 이제 광현이랑 처음 올림픽 대표 소집이 되다 보니까 감독님께서 춤을 시켰어요. 광현이가 처음에 춤을 췄는데 형들이 다 빵 터진 거예요. 감독님이랑 코치님이랑. 근데 그 다음 제가 해야 되는데 할 게 없어서 저는 그냥 저 골 세레머니를 했단 말이에요. 아 이거? 네. 좀 웃음이 많이 없어서 좀 많이 그때 약간 민망했던 좀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아... 어머님께서는 그걸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미리 들어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세레머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세레머니가 그 피파에 있는 또 세레머니잖아요. 네. 혹시 참고를 하신 건가요 그거를? 네, 저는 피파 게임을 하다가 좀 세레머니가 멋있어가지고 경기 때 골룩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저의 시그니처의 세레머니가 될 줄 몰랐어요. 어머나 선수도 이제 뭐 골 많이 넣었으니까 이제 좀 세레머니를 네. 연구할 또 때가 네. 왔죠. 네. 저는 세리머니는 잘 안 하는 편이어가지고 민규처럼 세리머니 잘 못하겠어요. 우리 팬들을 위해서 한다면 좀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좀 이벤트성으로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한번 그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민규 세리머니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경기가 울산이죠? 이제 최종전을 남겨뒀어요. 포항은 이제 상주를 만나는 일정이고 이제 광주는 울산을 만나는 일정인데 좀 경기 준비를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 뭐 엄원상 선수부터. 저희는 이제 다른 때와 이제 똑같이 이제 일주일 동안 하던 운동을 계속 병행하고 있고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파이널 A에 오면서 아직 첫 승이 없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경기를 최대한 잘 준비해서 좀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송민규 선수한테 제가 좀 네. 이렇게 교묘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이번 주에 네. 어머니 선수가 이겼으면 좋겠나요? 네. 아. 거기에 원상형에 골 넣고 제 세레머니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 포항도 네. 이제 물론 이제 뭐 타이틀에 걸리거나 그런 건 네. 아니지만은 이번 경기 앞둔 각오를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저희의 목표는 최다 득점이 목표이기 때문에 상주전 또 많은 득점을 통해서 좋은 경기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제가 또 팬들 앞에서 세레머니를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의 마지막 목표는 홈 경기 때 이제 마지막 팬분들께 제가 골 넣고 세레머니를 보여주는 게 제 마지막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좀 김태환 감독님한테 눈도장을 받는 목표도 있잖아요. 간다면 거기밖에 없다고. 네, 이번에 찾아가서 인사를 드려볼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상주전 때 골 넣으면 이제 상우 형이랑 이제 더블 세레머니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필과 예비역에 네. 굉장히 민망한 시간 한번 드려볼게요. 네. 두 분이 프리토킹으로 한번 두 분이 대화를 나눠보시면은 네.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고 네. 각별 인사를 네.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상이 형. 형 시상식 갈 준비 했어요? 난 아직 안 했는데 뭐. 넌 상 받을 준비 됐어? 아 저는 정장까지 딱 맞춰 입고 다 준비하고 있어요. 아 저는 제가 받았으면 좋겠는데 형이 워낙 또 유력 또 후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뭐 난 너가 받을 걸 미리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제가 받을 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아이 그래도 저는 그래도 형이랑 더 친해지고 싶고 형이랑 좀 더 오래 가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같은 팀에서 한 번쯤은 같이 뛰어보고 싶은 마음이 나는 되게 크거든.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좋은 팀에서 같이 뛰어봤으면 좋겠어. 나도 뭐 쉽지는 않겠지만 뭐 같은 팀에서 꼭 같이 뛰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 이번 주 경기도 다치지 말고 잘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두 사람은 네. 상부에서 같이 뛰었다고 한다. 마치 막 맨유에서 날 것처럼 했지만 상부에서 날 것일 수도 있다. 네. 네. 네, 뭐 인터뷰는 이렇게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괜찮으셨어요? 아, 예, 재미있었어요. 네. 정말 재밌었어요. 저는 이거 섭외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진짜? 네. 네. 아무튼 뭐 오늘 너무 네. 고생하셔가지고 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저희가 더 재밌는 폼에 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인터뷰를 또 재밌게 요청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 시상식 때 만나서 좀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원상현 시상식 때 봐요. 아, 또 마셨네. 네. 감사합니다.